오케스트라 SNS를 관리하고 있는 제가 직접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잡아봤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라라라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카메라 보고 하면 되나요? 카메라 울렁증 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의 부지휘자로 있는 장태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넘버 2 임원이세요? 평소에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에서 부지휘자라는 역할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원래 부지휘자라고 하면 예술 감독을 보죠 하고 공연의 지휘 업무를 보죠. 시나이 오케스트라는 다르잖아요. 국악관 연합을 해체하고 우리 음악에 대한 가능성을 구현해내기 위한 음악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럼 평소에 운동은? 운동이요?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는 정말 운동을 못했어요. 낮밤도 없고 주말도 없고. 이 감독님도 보시나요? 그러면 금악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신 건지. 32인조의 오케스트라가 라이브 연주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휘를 맡고 있고 경기 시나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외에도 경기 필하모니 스트링 연주자들 함께 하고 있고요. 출연진 중에는 경기 도립극단 무용단 분들이 함께 하고 계셔서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관객분들이 주의 깊게 들었으면 하는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넘버 있을까요? 초연작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을 계기로 대중분들이 좋아하는 넘버가 막 생길 것 같긴 해요. 제가 금악을 처음 접하고 느꼈던 것 하나는 음악들이 다 너무 좋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임세라는 캐릭터가 임세. 노래하는 모든 게 네가 처음이라. 임세의 그 넘버 한 부분 살짝 지금 패스. 지휘하실 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힘들었다기보다 배우분들 그리고 연출 창작 제작진분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고요. 연주하고 있는 저희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뿌듯하고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람된 공연입니다. 2시간 반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팔을 흔들고 계시는데 팔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공연 끝나고 나면 벌크업 되어 있다고. 지휘할 때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힘을 빼고 코어에만 힘을 주고 팔은 무리하게 이제 과도하게 힘을 주진 않는데 저도 모르게 끝나고 나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운동까지 되는 뮤지컬 금악의 지휘. 지휘자가 의자를 쓰고 연주를 한다 이런 모습이 좀 신선했다. 저도 본 것 같은데 거슬린다 그러던데. 한건아 배우님을 보러 오셨는데 지휘자가 2부 때 모자를 쓰고 나와서 너무 거슬렸대요. 관모다 보니까 상당히 길죠. 네. 보여드릴게요. 네. 관모라고 하죠? 네, 이런 모자도 쓰고. 음악 감독이랑 지휘자는 같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뮤지컬 금악에서는 음악 감독님 따로 지휘자님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웅원 음악 감독님이 연주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계세요. 다재다능하시고 에너지가 엄청 넘. 아까 힘든 부분 말씀하셨을 때도 잠깐 떠올랐는데 제 옆에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차분하게 최대한 힘을 빼고 지휘를 하고 있으면 한웅 감독님은 좀 압도되는. 음악 감독님은 옆에서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원래 한웅 감독님은 드러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신디사이저와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직접 연주를.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이나 구독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뮤지컬을 제작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공지가. 네, 지금 공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향 네. 체크하러 가셔야 될 시간이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네. 죄송합니다. 애플워치에서는 해당 요청에 대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대.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눈 주름 타.